와. 느껴져? 느낌 와? 느꼈어? 자, F25 X3 모델이에요. 주행거리가 무려 33만 킬로가 된 차량이에요. 연식은 11년식이에요. 이 차량은 역시나 진동 때문에 왔어요. 들어온 차가 다 진동 때문에 들어오네요, 요즘에. 엔진오일 좀 갈라오십시오. 저희 엔진오일 교환할 수 있고요. 메인터넌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시운전 해야 되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하는 거 안 들어왔으면 좋겠지.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시운전해서 제가 말로 또 진동을 표현을 해드려야겠죠? 무려 30만 킬로가 넘었으니까 뭐가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죠, 사실. 한번 운전해보자고요. 지금 잠깐 뭐가 이상했어. 딱 변속이 된 시점 이후에 떠네. 쭉 가다가 딱 변속하고 나면 떨다가 없어지고. 한번 세게 밟아볼까? 세게 밟은 거예요. 변속이 충격이 있어. 자, 세게 밟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엔진 마운트는 약간 떨긴 하는데. 역시 편집을 좀 하더니 준비를 이제 좀 할 줄 아네. 문제는 변속 충격이 아니라 진동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진동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어떤 때 있냐면 변속이 상위단으로, 그러니까 뭐 3단이면 3단, 4단이면 4단에서 상위단수로 딱 시프트 업이 될 때, 업이 될 때 진동이 있는데 악셀을 지그시 밟고 있을 때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 이거 많이 느껴본 진동이다. RPM이 한 1000에서 1500 사이? 한참 힘을 써야 되는 타이밍이야. 근데 미션은 고단이 딱 들어갔어. 그러면 진동이 있고, 저단으로 내려왔어. 그럼 진동이 없어지는 느낌. 뭘까요? 요거는 좀 알 것 같다. 이 증상이 세단에선 잘 안 일어나요. 무게가 무거운 차들. 7시리즈에서 좀 일어났었던 증상이고, 레인지로버, X5 그런 차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통계적으로 그래요. 뭐 세단이 절대 안 일어나, 막 그거보다는 토크가 많이 필요한 차들의 경우에 좀 증상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고, 토크가 적게 필요한 차들의 경우에는 좀 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지지 않나요? TC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밸런스의 느낌도 아니에요. 밸런스의 느낌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자, 휠을 돌려주는 뭐 등속 조인트의 불량이다. 그럼 일관성은 뭐예요? 속도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속도의 일관성도 없어. 유일하게 RPM의 일관성이 있어. 또 하나의 일관성은 힘이 딸릴 때 나타나. 그래서 그러면 변속기도 아니야. 그럼 뭐야? 근데 RPM에 대한 거는 엔진 아니야, 엔진? 엔진이 아니에요. 엔진이 아니라 힘이 딸릴 때만 나타나는 거는 미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토크 컨버터는 엔진의 RPM과 유일하게 같이 작용을 해요. 지금 이 증상은 토크 컨버터에 대입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고, 토크 컨버터가 힘을 받을 때 떨리는 증상으로 느껴져요. 제가 토크 컨버터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거는 토크 컨버터고, 일단은 작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 먼저 교환을 해볼게요. 미션에는 입력축과 출력축이 두 개의 축이 달려있어요. 입력축은 엔진의 회전수를 받아서 들어오는 축이 입력축이고, 출력축은 바퀴 쪽으로 출력이 나가는 쪽을 출력축이라고 하거든요. 입력축에서 진동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입력축 쪽에 잡아주는 부싱,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이건 토크 컨버터 교체를 리빌트를 하고, 미션도 안에 내부의 그 부싱 종류들 다시 받고 미션을 오버홀 하는 게 맞으나, 저는 요거는 토크 컨버터만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해요. 진동이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근데 진동이 똑같이 있으면 어떡하냐. 얼마 전에 제가 레인지로버 진동 때문에 고생을 직사하게 한 게 있었는데, 그 차의 좀 센 버전? 매운맛 버전? 이걸 먼저 하고 레인지로버 봤었으면 쉬웠을 건데. 이거는 그냥 미션을 내려서 토크 컨버터를 교환하는 걸로, 더 이상 다른 걸 더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그걸 먼저 해보고 시운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운전도 되게 심각한 정도인데 그럼 이를 들고 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진동은 잡혔지만 충격이나 그런 게 전혀 안 잡혔다. 그럼 어차피 두 번 작업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실인데, 두 번 다 작업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궁금해. 잡힐 것도 같아. 그럼 한번 해보는 거지 뭐. 해보고 안 잡히면 다음부터 이렇게 작업 안 해. 나도 뭔가 이 자꾸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니까.
손해보면 집에 가서 소주 한잔 하고 마는 거지 뭐. 호기심이 문제야, 호기심. 쉬운 줄 알면 어우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 이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진동은. 느꼈어? 미션을 먼저 탈거해야 토크 컨버터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은 미션 탈거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훌 내리고 토크 컨버터를 떼서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그래서 토크 컨버터를 우리가 밀트를 해와서 다시 장착해야 돼요. 시선이 말썽이네. 이제 안에가 풀리냐. 큰일이네. 나트가 같이 풀려서 그래. 난감한 상황이. 요래 세 개 풀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개를 풀었는데 붙어있네? 정신 차려 뭐. 아니 씨 엉뚱한 걸 풀었구나 내가. 정신 차려 뭐. 오일팬 볼트를 풀었네? 다음 많이 잃으셨나 봐요. 임팩트 림이 없네. 아. 야, 우리는 임팩트 림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여기다 둘까요? 여기다 일단 내려. 오, 씨. 왜? 놓는 거야? 어. 내려놓는데. 뭐야? 왜 그러는 거야? 모션만 취하고. 요게 토크 컨버터예요, 요게. 요 부분이 트랜스미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속기고, 이 차는 JTF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얘는 트랜스퍼 케이스, 이거 사륜구동을 분배해주는 변속기, 그리고 엔진과 미션 사이에 동력을 전달해주는 토크 컨버터. 자, 와, 이 오일이 진짜 들어. 너무 썩었네, 씨. 컨버터가 나가서 오일이 썩었을 수도 있어. 미션을 가른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 일단 재생 없이 보내고 재생을 해오면 다시 꽂아서 올려보고 테스트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재생하러 갑시다. 이거는 이제 재생을 보내서 수리를 해온 거예요. 보시다시피 분해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여기를 커팅해서 자르고 이 내부에 있는 댐퍼 클러치를 교환하고 다시 용접을 해서 밸런스까지 맞춰서 그 작업을 끝내야 재생이라고 해요. 불량도 가끔 나요. 불량도 나는데 왜 쓰냐? 토크 컨버터는 선택지가 없어요. 최고가 얼마나 하지? 1만 원. 싸네. 싸네. 뭘 해도 다 싸게 느껴져, 이제는. 하도 비싸서. 한강에 될 수 있을까, 우리 둘이서? 잠깐만. 3일 쉬다 왔으니까. 그냥 부를게요. 미션 되셨구나, 한번. 저 볼트가 오일이 새서 실리콘 쏜 거 아니야? 그 페인트를 발라주면 되는 건데 몰랐나 본데.
보여주냐? 아니, 뭐지, 아니, 뭐, 푹, 푹, 거짓말. 얼마나 힘들어져. 아씨. 아, 네. 5월까지 패딩을 입는다고? 네. 저 안에 기모예요, 이거 안에 검은색 티셔츠. 지금 이 날씨에 그럼 3개나 입을까? 네. 4개 입고 지금 느끼죠. 아, 나 지금 땀이. 저, 시원하네. 와, 나 지금 죽었는데. 블루투스 망가지겠다. 이제 후크부터 교환하고 미션 올라갔으니까 시운전 해봅시다. 다녀오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하고, 만약에 다녀오고 나는데 미션이 안 좋아, 그때는 미션 오일 갈 필요 없잖아요. 영업을 하고 세우고 들어갈 겁니다. 출발합시다. 느낌이 좋은데. 컨버터 말고 미션에 충격까지 없어지면, 아, 완전 최고인데. 브레이크도 완전히 이상하다. 아씨, 깜짝이야. 나 진짜 시운전만 나오면 이 씨 오토스탑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 전혀 없지? 지금 미션 충격도 확실히 없어요. 생각보다 미션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미션 오일을 아직 교환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션 변속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좀 엉망이에요, 지금. 그건 감안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댐퍼 크러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얘가 헥스 패턴 값으로 계속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댐퍼 크러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갔을 때 변속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속 패턴은 좀 엉망이긴 한데 충격은 확실히 없어요. 막 진짜 뒤에서 박는 것 같은 충격도 같이 동반했었거든요. 근데 없어진 것 같아요. 미션 오일을 한 두 번 정도 헹궈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들어가지고 드레인만 하고 휠하고 그 다음에 팬 띄고 전체 교환, 그렇게 해서 전체 다 미션 오일을 한번 교체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잡혔다고 봐야겠지? 어우, 이럴 때 보람을 느껴. 지금 유턴을 또 해보면 TC 트랜스포 케이스, TC도 문제가 그렇게 없어 보이고, 힘이 딸리는 변속하는 시점에서도 아주 얌전해요. 아, 이 정도면 완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로 문의들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진동이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시운전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고 작업을 해도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동 같은 경우는 문의를 주실 필요가 없고, 어떤 업체든지 문의를 줘서 알 수 있으면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거나 초짜지. 왜냐하면 진동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금 뭐 20년 가까이 정비를 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생전 한번 경험을 못한 진동들도 있거든. 거기다 대고 전화로, 아, 뭐 이런 진동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다? 거짓말이야. 진짜 쉽게 잡는 것처럼 영상에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 진동 잡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행히 이것처럼 이렇게, 아, 요거 요건 거 같아 하고 진단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잡히면 진짜 진짜 고맙고 너무 행복한 경우인데, 못 잡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진동은 물어보시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주셔라, 뭐 그런 얘기지. 아, 완전히 잡히니까 좋다 이거. 아, 간만에 시원하게 대변을 본 것 같은 느낌이네. 어? 야, 내가 진단한 건데 맞았어.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어.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 보통 직원들이 시운전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나갔다 빨리 돌아와. 그럼 뭐다? 안 잡힌 거야. 그리고 오래 있다 돌아와. 아직까지는 없는 거야. 잡았다고 장담할 수 없고. 지금 비교적 빨리 들어가는 편이거든. 들어와서 인상을 써볼 거야. 그러면
딱 표정 보면 알아. 안 잡혔구나. 저 새끼 또 틀렸어. 그럴 거야. 표정 관리해야지. 송과장 표정을 한번 찍어봅시다. 준혁이랑. 이걸 가볼까? 준혁이 저기 있다. 아씨, 웃겨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아. 아, 진짜요? 안 맞게 똑같죠? 너무 흔하냐, 이거? 이건 미션. 미션이 아닌 거 아니야? 뭔가 운동하네. 그 미션을 갈고 운전하는 게 없었나? 그냥 몰래 타면 돼. 눈치 볼거 아니야. 사무실. 너는 심각하게 내려야 돼. 이제 내가 웃겨가지고 못 하겠는 거야. 왜 그러니까 똑같다. 안 되겠다. 난 연기전 못 해보겠다. 지금 웃음이 나오는데. 표정이 지금. 저거 260 한번 타보시는 게 어떠세요? 또? 또? 네? 또? 그만 타고 싶은데. 계속 똑같은 증상 만들어 오네. 고객 차가. 차라리 똑같은 증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어. 근데 똑같은 증상에 다른 고장이야. 들어오는 차마다.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미션이 주어진다. 첫 번째 교환했던 옷을 빼고 버리고. 와,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투명한 느낌이 없어. 이게 원래는 처음에 작업을 할 때 투컨버터를 달고 미션을 갈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 미션을 오버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컨버터 바꿀 때 미션을 안 바꿨어요 이거. 근데 약간 투명해졌어? 네, 색 많이. 어, 이 정도면. 1.5? 2리터? 1.5? 2리터? 뭐 그 정도 더 나왔지? 그냥 이게 메인터너스로 교환하는 거면 이렇게까지 과하게 안 빼도 되는데 오히려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메인터너스의 그런 의욕이 아니라 얘는 지금 미션오일로 교환하는 게 사실 치료의 목적이지. 메인터너스라면 기본적으로 기계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뭔가 케어를 해주는 의미라면 이거는 지금 케어가 아니라 치료야, 치료. 근데 미션은 이 정도 상태라면 미션 오일로 완벽하게 교환을 해서 미션이 고장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고장이 나더라도 한번 하나까지 해보는 거죠. 왜 그래요? 신유가 들어가니까 더 미끄럽고 미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학습을 점점 플러스 학습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미션 오일이 바뀌면서 그 학습값과 마저 떨어지지 않고 기계적인 문제가 있었던 차인데 다시 새 오일이 들어가면서 완전 이상한 변속 패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미션이 커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한 두 번? 세 번? 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차주 입장에서 억울한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죠.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치? 구독은 했나? 손이 안 보였는데. 아. 손이 보이네.
까지 나오는데도 느낌이 달라.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부분이야. 와, 33만 킬로가 무색하다. ZF 8단 미션은 진짜 끝내줘. 내구성 최고, 게다가 변속감 최고. 완벽해, 완벽해. 미션 오일 팬을 탈거해서 밸브 바디까지 탈거해서 잔류 오일까지 싹 빼주고 오일 교환을 지금 마무리 했거든요. 변속기 어댑테이션 값을 제로로 다 다시 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처음에 출발하고 한 5분 정도의 느낌? 5분? 3분?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변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딱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변속이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완전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비소에서도 잘 안 날려요. 그래서 어댑테이션 값을 오일 갈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 이거는 지금 토크컨버터 교환하고 미션오일 교환하고 하니까 아주 좋아요. 근데 토크컨버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미션을 이제 워낙에 좀 오염을 시킨 거고, 미션 자체에 어떤 큰 문제는 없었나 봐요. 다행히도 이 정도면 좋아졌습니다가 아니라 다 고쳐졌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변속에 충격까지도 잡힐 수 있을까? 했었는데 충격까지 완벽하게 잡혔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자도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돈을 벌려고 이런 일을 하기는 하는데, 돈을 버는 거 외에도 성취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일을 하면서 기분이 좋게 차 수리가 끝났을 때는 정말 성취감이 여기까지 올라가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긴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은 약간 성취감이 뿌듯해. 좋았어. 그 외에 이제 조금 욕심이 나는 거는 엔진 마운트가 좀 진동이 좀 남아있고 많이 눌렸어요, 엔진 마운트가. 그리고 그 외에 오일들의 상태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 브레이크의 느낌이 아주 썩 좋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당장 뭐 수리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마운트 정도만 수리를 해도 지금 이 정차 상태의 진동과 주행의 질감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처음에 입고 하셨을 때의 차량 상태보다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깐깐한 이준혁 주임이 타보고 와,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오일 한 번 더 갈고 나서 운행을 해봐야 감동을 받지. 아, 오늘은 바깥 패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길게 만들 거지? 2부로 만들 건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가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정비 지식을 알려주는 코너를 만들어 볼게요. 정비 지식을 알려주면 주에서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앞으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자동차 관리 별거 없어. 오일만 잘 갈아주면 되거든.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일 잘 갈아주라니까. 필터 잘 갈아주고 끝. 다음에 봬요.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이렇게 우울하게 하면 안 되지. 오늘은 술은 우울한 거야. 아니, 오늘은 시원한 맥주. 맨날 술이야, 맨날 술만 하지. 아니, 근데 이거 오늘 땀 흘리고 작업 후에 만족도가 높고, 맥주 한 잔 마셔줘야지. 날도 더운데 살이 다시 찌고 있네. 아,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 배고, 배가 어디 나와. 즐겁게 마시는 술은 몸에 안 어렵고, 슬프거나 화가 나서 먹는 술은 독이 되는 술이니까. 원래 내가
블로그 하던 시절에는 글이 야하고 그런 느낌으로 항상 글을 써서 그걸로 내가 블로그 구독자가 늘었는데 유튜브에서 그걸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쉬워. 이걸요? 귀엽다. 보고 있었어? 엄마.